아, 제가 이 팔꿈치를 수술했어요. 네네네. 뼈조각? 네. 뼈조각 제거를 하고, 리페어? 네. 네, 그 리페어를 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5월 18일 날인가 수술했고요. 냉장 때문에 한 3주 정도 네. 못한 것 같아요. 8에서 12주차 들어갔을 때는 프로그램대로 이제 진행이 되실 거예요. 팔꿈치에서의 전범위 운동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입문 단계에서의 플라이어 매트릭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캐치볼을 이제 원래 2주차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각도나 이런 거는 네. 뭐 이게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달만 더 냉장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한 2주 있었는데 네. 그래서 몸이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아, 네, 근육이 배만 나오고 네. 몸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팔꿈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칭을 위한 전반적인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같이 어떤 교육을 네. 또 AT 교육을 또 받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이쪽 부분에 지금 통증이 네. 좀 있었거든요. 네. 이따가 발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디딛거나 할 때 네. 조금 뭔가 좀 불편해요. 팔꿈치라는 애는 네. 원래 이렇게 접히고 피는 힌지 조인트, 원 조인트에다가 이 회전이 들어가는 조인트인데요. 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네. 영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는 네. 동작이 있는데 일단 몸에서의 큰 회전은 이제 볼앤 소켓 조인트 어깨랑 네. 고관절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요. 네. 그 두 번째로 이제 흉추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범위가 짧게 되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퍼포먼스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좀 더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부족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퍼포먼스적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하려고 하니까 팔꿈치에서 회전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여기가 안쪽으로 대한 발구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안쪽이 계속 인대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여기 인대가 조금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많이 움직이면 여기서 염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대가 계속 염증해서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석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뼈조각이라는 이게 떨어져서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인대가 계속 고라가 되면서 이게 뼈조각처럼 나머지 인대를 이렇게 손상을 시킬 수도 있고. 네. 골반이 안테라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뒤쪽에 이제 파셋 조인트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항문을 꽉 조이셔야 돼요. 아? 그렇죠. 여기 유지. 안 쓰던 복근을 갑자기 쓰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좀 잘 되셔야지 중립이 유지되면서 다른 네.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저는 항상 정치적 중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Perfect, but I knew that I wouldn't be. I guess it's for the best, you know the worst. 이 관절의 각도를 보시면 흉추는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피칭하시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를 좀 많이 스트레칭하면 저는 훨씬 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이상근이 영어로 뭐죠? 피리포미스. 피리포미스. 네. 저희가 영어로만 배워서 한국말을 몰라요. 네, 피리포미스에서 이제 트랩이 걸리면 사이어틱 너브 그러니까는
자골신경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마찬가지로 그걸 좀 해주면 자골신경 있으신 분들은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피리포미스 진짜 배웠습니다. P I 피리포미스. 흔하게 피리포미스 스트레칭하는 거 이렇게 많이 배우죠. 요거가 아니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미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이거를 안으로 넣을 거예요. 엉덩이 힘주세요. 오케이. 포지션에서 여기가 쭉 올라가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 아홉, 열. 와, 이거 죽이는데요? 진짜 기가 막힌데, 이거. 네. 여기서 네. 허리 숙이시지 마시고요. 길게. 길게 갑니다. 길게. 그렇죠. 아. 자, 엉덩이가 계속 힘을 줘야 돼요. 아. 얘가 아. 이렇게 넘어가. 다시 허리 세우셔서 쭉, 오케이. 여기서 이게 잘 되시면 아. 이 상태에서 여기는 세워주시고 이 손만 주세요. 손을 이렇게 오케이. 스트레칭을 와 기가 막힌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일자야 돼. 아. 고관절이랑 무릎이 이렇게 돼야지 셀렉해서 얘를 완전히 늘릴 수 있어. 아. 우와. 숙여서 텐션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가 텐션이 더 가는 거지. 아. 허리를 길게. 이렇게. 오케이. 제가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되게 몸이 유연한데 와 이거 진짜 구석구석 그냥 결대로 그냥 완전 쫙쫙 찢는 느낌. 그 오징어 딱 자를 때 보면 쫙쫙 찢어지잖아요. 그 잘 걸리면은 그 오징어 느낌? 코치님 좀 웃어주세요. 안 웃으시죠? 사실 이거는 직선에 대한 움직임이고요. 네. 이건 회전에 대한 움직임이거든요. 직선에 대한 움직임은 살아가면서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회전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습득할 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제일 효율적인 움직임. 회전은 배워야 돼요. 근데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친구들도 선수를 이길 수 없는 거는 회전에 대한 움직임은 어릴 때부터 습득이 돼야지 효율적이게 되는 거고요. 성인이 돼서 회전 움직임은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신경을 안 쓰면 훨씬 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회전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몸 세우시고 아. 이게 좀 계속 집어넣으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랑 와. 엉덩이 제가 볼 때 코치님 엉덩이 되게 잘 쓰시거든요. 엉덩이요? 네. 이제 대둔근을 되게 잘 쓰시는 타입인데요. 여기서 직근, 렉투스가 너무 강한 친구들은 허벅지를 쓰고 엉덩이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엉덩이를 쓰고 허벅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엉덩이를 쓰고 허벅지를 쓰는 타입으로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단한 테스트로 어떤 게 우세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바닥에 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힘 빡 주고 돼요. 오케이.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무릎이 들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근을 먼저 쓰고 엉덩이를 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붙인 상태에서 닿는 상태에서 엉덩이 빼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힘을 쓰면 그래도 엉덩이를 잘 쓰는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직근을 쓰고 허벅지를 쓰는 거예요. 순서는 엉덩이를 쓰고 될 수 있으면 허벅지를 쓰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엉덩이가 강해야지 몸을 위로 받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이 되면 다음 동작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코치님 절대 장난치는 거 아닌데요. 제 그 다음 아이디가 네. 화려한 골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골반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골반을 잘 써서 한번 더.
네? 이제 지금까지 준비 운동이었고 이제 준비 운동이라고 팔꿈치에 대한 운동을 같이 좀 해볼게요. 세상에는 악마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재밌네요. 진짜 되게 뭔가 상당히 과학적인 느낌? 뭔가 진짜 상당히 되게 과학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요령으로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기계가 조금만 맞물리는 게 약간 어긋나면 뭐 부러지거나 뽀다닥 그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정확한 동작에서 정확하게 뭔가 글라이딩? 슬라이딩 되는 느낌? 오, 최고입니다.